위쪽 부분도 자 스트레이트 된 부분도 그대로 끝부분이 직선적인 느낌. 위쪽과 아래쪽이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아닌 거의 텍쇼 같이 살아있는 부분으로 하나 아래쪽 부분은 쭉 뻗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사이드 부분에서 자, 끝부분에 자, 텍스처를 그대로 강조시키면서 작업을 들어가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커브 추어 섹션은 관자놀이 1-2cm 하단부 기점을 해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사이드 기장이 짧았었기 때문에 파팅을 올려잡게 되면 위쪽 선과 아래쪽 선 상태에 디스커넥션 된 부분이 그대로 연결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디스커넥션 된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 파팅 자체를 관자놀이 해서 그대로 아랫부분으로 C자 형태로 그대로 탔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관자놀이 해서 1-2cm 하단부 기점으로 해서 그대로 C커브 추어 섹션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 백포인트를 기점해서 그대로 하단부를 C커브 추어 섹션의 하단부를 그대로 올려서 여기가 렉탱글 사각형의 섹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류 흐름 따라서 라운드 레이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들어갔습니다. 라운드 레이어 기법을 사용했지만은 조금 더 하단부가 길어질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피보팅 섹션으로 그대로 돌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피보팅 섹션으로 해서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가 자, 라운드 레이어인데 약간의 아웃레이어의 라운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의 텍스처라이징을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해서 전반적으로 위쪽 부분을 다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불협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쪽에 대해서 그대로 가위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잡아주는 피킹 테크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쪽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부분은 그대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선 상태를 연결시키지 않는 느낌을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스트레이트 된 하단부로 내려준 상태에서 슬라이드 커트를 이용해서 끝부분이 샤프하게 빠진 느낌으로 해서 전반적인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왁스를 이용해서 상단부의 텍스처라이징을 강한 텍스처라이징을 그대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스트레이트 되는 느낌으로 했는데 상단부에는 왁스를 발라놓고 아래쪽은 소프트한 느낌의 제품을 바를 경우에는 너무 미대칭의 밸런스가 많기 때문에 위쪽에 텍스처로 강조하기 위한 왁스를 그대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도 왁스를 표현하되 스트레이트 되는 느낌으로 해서 끝 라인 자체가 샤프하게 강조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달사순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짧은 형태와 아래쪽에 긴 형태가 복합적인 탑이 짧고 아래쪽이 긴 그런 디스커넥션입니다. 기존에는 상단부를 길게 하고 하단부를 짧게 해서 이렇게 덮어서 두상의 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영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커버하는 목적이 아닌 디자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로 오늘 완성돼서 비달사순 스타일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큐브 헤어스쿨의 서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